느헤미야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김동춘입니다. 2학기가 개강한 지 벌써 3주가 지났고 수업은 과정마다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부터 기독교와 인문과정과 심화과정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어요. 본래 느헤미야의 신학 공부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서 우리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학기에 이어서 이번 2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인문과 심화 과정에 지원해 주셔서 이번 학기 느헤미야의 전 과정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약 400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이 배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목표로 설립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신학의 내용을 올바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를 좀 더 성경의 가치와 원리에 가깝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교육이 신학의 공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수업료를 지불하고 괜찮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는 신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무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한국 개신교 교단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교단은 세습금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한 바로 그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신학 교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악의 힘은 관성적으로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더 짙을수록 올바른 가치와 의식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양성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부디 느헤미야는 그런 기관으로 이 땅의 교회와 신학을 세워가는 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이시고 수강자이신 여러분께서 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귀한 협력자들이 모여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